빠방하이. 제주도의 옛 명칭 탐라국. 조선시대 이전만 해도 독자적인 나라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데다가 섬지역이라는 특성까지 더해져 신기한 문화가 넘쳐나는데요.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신기한 제주도 전통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마다 특색이 반영되는 제사 음식들. 제주도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짜자잔, 이게 제주도 제사상. 제주도의 차례 음식으론 빵이 빠지지 않는데요. 제주도 제사상에는 롤케이크가 올라간다는 거 아셨나요? 현무암지대로 쌀 농사가 어려웠던 제주, 쌀이 왕창 들어가는 떡은 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떡 대신 보리빵을 제사상에 올렸죠. 그러던 게 나중엔 찐빵을 올리고 가른빵도 올리면서 빵을 올리는 게 하나의 풍습이 되는데요. 현대에는 제과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롤케이크와 카스테라도 인기이죠. 명절이 다가오면 제과점들이 제소용 빵을 따로 판매할 정도로 대목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소보르빵, 단팥빵, 도넛, 심지어 초코파이를 올리는 집도 있다고. 제주도 제사상엔 다른 독특한 음식도 올라가는데요. 먼저 과일. 지역 특산품 귤은 제사상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바나나, 파인애플, 애플망고 등 열대과일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육지에선 흔하지만 제주에선 구하기 힘들었던 대추와 밤은 제사상에서도 거의 볼 수 없었죠. 다음은 옥돔. 제사용으로 미리 구해서 집집마다 말려서 보관했는데요. 옥돔구이 아니면 옥돔을 넣고 끓인 국을 올렸다고 하죠. 제주도는 송편 모양도 다릅니다. UFO 모양이라는. 제주로는 술뿐 아니라 주스도 사용합니다. 옛날엔 감주를 만들어 올렸지만요. 요즘엔 주스로 대체된 건데요. 큰 집에 갈 때 가장 많이 사가는 명절 선물 중 하나가 음료 선물 세트라고.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제사 풍습도 있습니다. 가신을 위한 문전제. 본 제사상 말고도 현관을 향해 작은 상을 따로 차리는데요. 의례 진행에 앞서 문전제를 지냄으로써 집안의 평안을 기리는 풍속이죠. 요즘은 가정에 따라 생략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점이 많아서 재밌네요. 제주도의 전통문화에선 결혼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결혼식은 3일 잔치가 기본. 일단 결혼식이 있다. 마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 돼지를 잡는 걸 시작으로 이틀 동안 잔치를 하고 셋째 날에 결혼식을 치렀다고 하죠. 다만 축의금은 좀 부담입니다. 벽부조, 개인부조라고 불리는 제주도의 부조문화. 결혼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집안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에게 부조하는 건데요. 한 번의 결혼식에 여러 장의 봉투가 필요하다고 하죠. 요즘은 간소화되어 결혼식은 당일에 끝나고 벽부조는 하지 말자 분위기라고. 바쁜 신랑, 신부를 대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부신랑과 부신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여러 준비를 돕는데요. 서로 눈이 맞는 경우가 많아서 애초에 어울릴만한 사람으로 선정한다고 하죠. 다음은 이사문화. 이사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제주도민들은 집을 함부로 고치거나 이사를 하면 신의 노여움을 산다고 믿었는데요. 허락된 날은 대한 후 5일째인 1월 25일부터 입춘 이틀 전인 2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신구간 기간입니다. 이때는 땅에 내려와 있던 신들이 새해를 맞아 잠시 하늘로 올라가 임무를 교대하는 시기인데요. 신들이 부재중인 때라 평소에 못했던 일들을 해도 좋다고 생각했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신구간에 이사하는 집이 1만 가구 이상이라 관련 업계가 대호황을 누렸습니다. 이사 비용을 평소보다 몇 배를 부르기도 하고요. 가구 가전 업계는 대대적인 신구간 세일을 진행했지만요. 최근에 젊은 세대는 그냥 편할 때 이사한다고 하네요. 한국의 전통요괴, 처녀귀신, 도깨비, 부엌신이. 제주도만의 전통요괴도 있습니다. 그슨새. 제주도 특성이 매우 잘 드러나는 요괴이죠. 옳지 못하다 그름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그슨에 불길하고 악독한 기운을 뜻하는 새를 더한 것으로, 즉 잘못된 기운, 사람들에게 사악한 악귀로 여겨져 왔습니다. 비바람을 조종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그슨새가 출몰할 때면 언제나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요. 영혼을 홀려 정신을 나가게 합니다. 인간의 내면 속 공포심을 배가시켜 스스로 목을 졸라 생을 마감 하도록 조종하죠. 게다가 일반적인 요괴와 달리 해가 떠 있을 때 활동을 해서 대낮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슨새의 타겟은 무조건 혼자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홀릴 수 없기도 하고요. 홀린 사람에게 누군가 말을 걸면 정신을 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쟁이는 빗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덮는 제주도 전통 우비를 의미하는데요. 과거 제주도에서는 살인을 한 죄인들에게 주쟁이를 씌웠습니다. 그슨새는 이걸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요. 살인자가 생을 마감한 뒤 악귀가 되어 사람들을 해치고 다니는 거라는 썰이 있죠. 이와 관련된 소름돋는 설화도 있습니다. 제주 동쪽의 평대리. 한 농부가 비자림 근처에서 밭을 갈다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옆 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를 데리러 가는데요. 멀리서 보니 이 친구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밭을 갈다가 소를 세우고는 곱비를 풀더니 그 줄을 자기 목에 조였다 풀었다 반복하고 있었죠. 그 후에는 옆에 비자나무로 가서 줄을 묶어 목을 메고 늘어졌다는. 깜짝 놀라 친구에게 정신없이 달려간 농부는 강제로 줄을 푼 뒤 몸을 흔들었는데요. 정신을 차린 친구는 말합니다. 밭을 한
한창 갈고 있는데 하늘에서 날개를 펄럭이며 주쟁이를 입은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 순간 목을 메어 죽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다. 농부가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다며 크게 고마워했죠. 네, 그슨새에게 홀려 화를 당할 뻔한 겁니다. 마음을 조종하는 요괴라니 섬뜩하네요. 제주도에 많은 것 세 가지, 돌, 바람, 여자, 없는 것 세 가지, 대문, 도둑, 거지, 삼다와 산무의 섬 제주도. 이걸 완벽하게 반영한 게 바로 집입니다. 제주 전통 가옥은 몰래부터가 시작입니다. 큰 길에서 집을 연결하는 골목을 뜻하는 올레. 폭은 2m 이내로 좁은 편인데요, 소 한 마리가 드나들 정도면 오케이. 올레는 반드시 곡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첫째, 강한 바람이 올레를 타고 들어오면서 위력이 약해진다는 점. 둘째, 밖에서 집 내부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렇게 올레는 바람과 사생활 노출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죠. 제주하면 떠오르는 까맣고 울퉁불퉁한 돌담. 시멘트를 바르지 않고 돌로만 쌓지만요, 의외로 강풍에 최적화됐습니다. 돌 사이를 막아버리면 오히려 쉽게 무너져 내려서 바람이 그냥 흘러가는 구조로 만든 거죠. 올레 끝에 있는 건 정낭. 입구에 가로질러 놓는 세 개의 통나무는 제주 고유의 대문입니다. 예로부터 가축을 방목해 키웠던 제주도. 길에서 어슬렁거리던 소나 말이 마당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정낭 정낭의 찐 기능은 따로 있습니다. 집주인의 상태를 알리는 신호. 세 개가 다 걸쳐져 있으면 집주인이 멀리 갔다는 의미이고요, 두 개라면 저녁쯤 돌아온다는 것, 한 개만 있다면 금방 돌아온다는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집에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낭이 세 개라면 이웃들이 가끔 들여다보고 가축을 돌보는 등 집안을 살펴줬다고 하죠. 집 구조도 특이합니다. 안거리, 밖거리로 나뉘어 있는데요, 결혼한 자식은 같은 집이어도 분가를 원칙으로 했고요, 안거리, 밖거리 사실상 두 채로 나뉘어 부모 자식 간에 독립적인 삶이 보장됐죠. 부엌도 따로 있어서 대문만 공유한 셈. 이렇게 보니 신기하네요. 제주도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흑돼지. 제주인에게 돼지고기는 남다른 의미입니다. 그 옛날 돼지고기는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는데요, 집집마다 한 켠에 흑돼지를 사용하는 도통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먹었던 이것, 흑돼지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아셨나요? 이 토종 흑돼지들은 천연기념물 제550호로 지정되어 보호 중이고요, 우리가 먹는 99.9% 외래종인 버크셔와 제주 흑돼지의 교배종이라는. 이렇게 된 데에도 다 사연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맥그린치 신부. 1954년 30대의 젊은 나이에 한림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하는데요, 당시 제주도민들은 전쟁 후유증으로 배고픈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안타까웠던 맥그린치 신부는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육지로 올라가 상자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 안에 든 건 돼지 한 마리. 양돈업을 활성화시키면 식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봤지만요, 목축업이 발달한 아일랜드 출신이 보기에 토종 흑돼지는 상품성이 없었습니다. 흑돼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인분을 받아먹고 자랐고요, 크기도 작고 성장 속도마저 더뎠는데요, 교배를 통한 우량종을 만들기로 결심. 새끼를 뵌 커다란 버크셔 품종의 서양 돼지를 모셔온 거죠. 협조적이지 않은 주민들도 있고 시행착오가 많았지만요, 결국 성공해서 목장까지 설립합니다. 이게 바로 성이시돌 목장. 그렇게 제주 흑돼지는 도민들이 자랑하는 미식 재료가 되었다는 이야기. 왜 제주도만 흑돼지야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여행지 제주도, 전통문화도 정말 흥미롭네요. 마무리, 아직 인천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 장난감?